내 고통은 오직 내 것이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남이 나의 상황을 모두 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100분의 1, 만분의 1을 이해할까 말까. 그냥 남이 하는 얘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제 관점에서 새로 이제 해석해서 받아들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온 시간들이 되게 우울했고, 암울했고, 비참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아주 조금 나아지려고 이제 기지개를 피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욱더 조심해야겠다, 더 나은 자세를 지녀야겠다.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솔직히 잘안 됩니다. 표정 관리도 잘안 되고, 저는 이제 얼굴에 모든 게다 드러나는 성향이라 좀잘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더 고개 숙이고, 좀더 엎드리고, 좀더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더욱더 사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일본에 사는 이들은 나라 전체가 좀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기회가 좀더 생길 거고, 한국에서는 기회가 좀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최소 앞으로 3, 4년간은 어떤 식으로든 견디고 버티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겨울, 지하철이 무섭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진상 또라이들이 창궐할까 봐 걱정이죠. 조커가 늘어날까 봐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어울리고 유대관계를 잘 구축하고 살고, 이제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혼자 외롭게 삽니다. 그냥 골방에서 혼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나아질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제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한 5년 지나면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힘든 시간도 한 5년 지나면 좀 나아진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들 내가 겪었던 고민들, 고충들, 소리 없이 울었던 그 시간들이 앞으로의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 욕심 부리지 마, 경거망동하지 마, 말 줄여, 행동 조심해, 낮춰, 낮춰라고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지나온 시간 동안,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인간관계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걸까요? 좀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고, 좀더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조심하며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렵고, 염려스럽죠. 앞으로요. 정말로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뭐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채도 있고 뭐 이래저래 장기 팔아먹겠다고 수작질하는 놈들도 있고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개막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2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27년, 28년쯤 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제 겪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사채 20만 원, 50만 원 잘못 썼다가 수천만 원, 수억의 빚을 지는 인생이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당하고 나면 아는 거죠.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뭐 살아간 삶이 정말로 정말로 잘 풀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오지게 두드려 맞고 망가지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남들이 그런 걸 당하는 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좀 지혜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을, 그 다른 사람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 수 있는 시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그런 나만의 능력을, 재능을 터득해서 그들에게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의 것을 끄집어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은 뭡니까? 나의 정신에, 나의 마음가짐에, 나의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아픔, 고통, 힘겨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나의 재능을, 나의 힘을 축적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앞으로 불황이 많이 닥친다고 하는데요. 그 불황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원하는 자산들을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이제 기다릴 줄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상 최대 도산행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현실이 되면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왕좌왕할 겁니다. 근데 미리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겨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닥치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하고 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마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사는 게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냉정하게 삶을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보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잘 좀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참 잘 생각하고 잘 움직이며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